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가책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네. 파도를 지배하라. 역사에서 이 해양 세력의 영향에 대해서 19세기 말에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명언은 파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Whoever rules the waves rules the world. 파도를 지배하는 자, 즉 해양 권력을, 해양 세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당연히 영국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한 80년 전쯤에 나폴레옹의 그 제국이 왜 영국을 이길 수 없었는가? 영국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제국이 확장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했던 이유, 해양 세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세기의 영국인들이 그 국가로 불렀던 국가의 내용은 Rule Britannia, 브리테니아요. 지배하라.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Rule Britannia, Britannia, rule the waves. Britannia never will be slaves.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영국인이여 파도를 다스려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영국의 힘은 해군력의 힘이었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근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파도를 지배하는 자, 지구의 10분의 7이 물이니까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간 남자들이 자주 들었던 얘기가 철조망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파도는 보이는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도. 그것은 늘 치는 파도죠. 늘 바람이 불고 늘 파도가 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어느새 갖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인생의 힘듦을 또 시련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랑, 친숙하게 여기고 극복하기 위한 사랑, 뭐 물론 그것도 레토릭입니다만은 인간에게
시련과 위험과 어려움을 사랑하듯이 즐기면서 뭐 파도 타기 하듯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도 선동하는 강사들의 거짓 너스레나 과장이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즐겨, 그렇게 말하는 영웅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련을 좋아한다는 말은 패배주의를 늘 가까이 두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내리죠. 서로 같이 비관하고 같이 절망하고, 옛날에 그 인민사원이라는 곳에서 집단 자살, 그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 못하죠. 너무 오래전이니까. 제 청소년 시절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브라질이죠. 인민사원에서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주 끔찍한 집단 자살이 있었습니다. 마치 집단적인 절망, 물론 그건 이제 잘못된 교리에 의한 것이지만 집단적인 절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힘듦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자꾸 이런 불평등, 불공정, 불의 또 이와 같은 재난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뉴스와 논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앞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들의 생각과 말투와 논조가 비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들어가면서 물들어가는 줄을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면 선명하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비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음영의 대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평균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석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주는 사람을 따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들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만약에 매번 분석하고 있다,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되게 하고 맞고라도 품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사도 안 해보면서 영업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나 스프릿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싸우면서 확률을 계산한다. 그 말도 안 돼요.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 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은 감독이에요. 분석은 감독이. 분석은 감독이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동기부여할 건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용병술을 발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워게임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감독이시고 또 프로그래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파도를 지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파도를 지배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모델로 네. 뭐 오늘 말씀에 보통 그렇게 하시게 하죠. 뭐 핏 베드로 네.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 파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로 고독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종종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독한 기도로 종종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것, 목자 없는 양과 주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들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와 또 그 형제의 아픔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는 광야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그 형제가 어리석고 무지한 군주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는 여자아이의 소원에 따라 그 목이 쟁반에 담기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거기에서 감정에 무너지고 또 길이 멈춘다면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러나 광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네. 상사맨이 어려움에 닥치면 예. 윗선에 다시 확인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의 루트와 길을 예. 확신을 가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5천 명의 무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적의 소재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천국의 기적의 소재로 삼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겨야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먹기도 부족하다. 생계에도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배들어 오는 것. 그게 우리가 뭔가 수입을 올리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미천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허황된 일이고요. 야바오꾼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야바오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만 노립니다. 나를 통해서 돈 놓고 돈 먹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려서 그 돈을 뺏어가는 거죠. 이 로또의 주 고객들은 저소득층입니다. 예. 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고정 단골 손님입니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실제로 이 로또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예. 룸펜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몇백억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 예,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로또로 몰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일생 동안 맞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그들에게는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명씩 맛보기로 있을 뿐
그들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기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실망시키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소재가 된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작은 것에서 위대하게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본질은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누룩처럼 부풀어서 내적인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바꾸어진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하시고 그 스위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혼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파도를 만납니다. 작은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파도가 없느냐. 세숫대야에다 물을 떠놔도 파도가 생깁니다. 한번 놓고 보세요. 세숫대야에다 물을 놓고 잠깐만 들고 가보세요. 파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물은 반드시 튀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려도 물은 반드시 튑니다. 양치질을 해도 물이 반드시 튀어요. 그래서 물은 튀게 되어 있고요. 물은 모아놓으면 출렁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수지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우는 게 있겠습니까? 배우는 게 없었고 친구들하고 저수지에 가서 보트를 노젓는 법 모르고 보트를 탔습니다. 그때 중학생들에게 구명조끼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고 노젓는 줄도 아는 줄도 확인도 안 하고 보트를 빌려준 그 사람들은 혼이 나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감사할 뿐이었죠. 그래서 보트를 타고 너무 재밌고 신이 나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몇 명까지 타면 수면까지 가나? 여섯 명쯤 타니까 수면하고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 안 들어오게 하는 여섯 명. 두 명은 저 끝에, 보트 끝에 이렇게 걸터앉고요. 그 다음에 두 명씩 이렇게 앉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네 명 앉고 여섯 명 앉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게 노젓는 것을. 아, 쾌감이 아주 대단했어요. 가만 놔두면 남자애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러다가 혼이 나긴 했습니다. 예. 배가 안 보이니까 수면하고 사람은 보이는데 배가 안 보이고 가니까 저쪽에서 막 배를 저어서 와가지고 이놈들이 누구를 어떻게. 예. 그런데 저수지니까 뭐 파도가 없죠. 잔잔하고 꽤 넓은 저수지인데 그래도 거기서 그러다가 이 바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의 저수지는 아니었고요.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또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보트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나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려고 이렇게 보트를 휙 돌렸는데 파도가 쳤습니다. 파도 물결이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파도가 그냥 이렇게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일렁일렁하는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역풍인 거죠. 역풍. 예. 이렇게 도는 순간 역풍이 와서 확 치는데 뒤집어질 뻔 알았어요. 그 살짝 이는 파도에도. 그러니까 수면하고 이렇게 같이 배를 탔던 저이지만 그 순간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이 공포가, 순간적인 공포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를 거꾸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만 틀어지면 이게 넘어질 듯이 그렇게 흔들려요. 물론 배가 그 정도에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한번 밀려오니까 그래서 밀려오는 파도와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스퀘어로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굉장한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에는 파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 물에서 뼈가 굵은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파도와 또 폭풍우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유럽에는 뭐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말도 안 되죠. 왜 폭풍의 언덕이 있겠습니까? 왜 슈투문드랑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때문이죠. 자연현상은 그런 거죠. 우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농구 골대가 넘어지고 그리고 나무들이 거의 뽑히는 일들도 있었죠. 우리 교회 앞에 길에 보면 이제 인도가 있고 옆에 이제 잔디밭으로 이렇게 조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왜 막 이만한 돌을 이렇게 놨었잖아요. 그때 폭풍우가 짧게 쳤을 때 그 돌이 굴러갔어요. 돌이 인도에서 내려가지고 굴러갔어요. 얼마나 바람이 쐈는지 알 수 있고 햇센의 지붕들이 뜯겨져 나간 거 그게 몇 년 전인지 햇센의 지붕들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그 발코네 가니투어 그게 날아갔고 유리가 꽤 두꺼운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저 아래에서 박살이 났고 그랬죠. 예, 어떻게 여기에서 그 정도의 폭풍이 일시했을까? 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갈릴리 호수 그 정도 면적이라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허리케인들 미국에서 보면 돌풍이 일어나는 것 집 한 채 그냥 들고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고 자동차 몇 대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있고 유럽에도 지진이 일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뭐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없앱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나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 로마서 8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치 어린 아기들 방에 그 신호 감지기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디바이스를 놓아서 부모가 아이를 부엌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SOS 체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시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끊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가 파도로 요동치는 그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은 결국 폭풍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뭐 무서워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 그들의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장에 지휘관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적의 사기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예, 그들이 항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예, 싸울 때는 너무나 용맹스럽게 싸우고 또 그리고 자신들에게 굉장한 저항을 가져오지만 한번 사기가 떨어지면 예,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두려움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보낸 리더와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주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56편 3절 4절에도 보면 내가 두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고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려고 가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당연히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을 어릴 때 들은 이야기나 지금이나 거의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과 상황으로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때도 이를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고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을 뗐기 때문에 다시 빠져들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눈을 떼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믿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위험과 파도를 사랑하며 몰락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 앞에서 적전분열 그리고 우리의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도가 덮치기도 전에 미리 죽어 있을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파도를 지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말고 뭐 좀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주님 바라볼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조건 걸고 이것저것 가정법 붙이고 이러면 저러면 하고 똑똑한 척해요. 믿음 없는 척해요. 믿음 없는 척. 예, 그렇습니다. 마치 사춘기 남자아이들처럼 껄렁껄렁하면서 공부 안 한 척하고 예, 말 안 듣는 척하고 못된 척해요. 실제로는 물러 터졌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는 척하고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는 척합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척 조금 해봤지만 그래가지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정말로 찾아오면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무리로 오라 하고 빠지니까 손잡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또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멘토이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오직 그로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것을 흔들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상한 책이나 좀 봐야 아니면 불신앙의 생각을 가져야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요즘은 세상이 공공연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 파도를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네. 제가 거듭거듭 얘기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종교 교육은 계몽 교육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인격적인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것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 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시로 하면서 계몽시킵니다. 아이들을. 근데 그 계몽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가졌던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각과 방식, 그 실험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의 방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그렇게 보는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의 렌즈를 가졌던 사람은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종종 여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약간 주저하고 회의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신앙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분위기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끝없이 겉돌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몽의 생각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교역자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아벨을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있지만 뭔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뭔 줄 아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계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 비신화화를 배우고 성경이 문서적인 편집과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대 기독교의 산물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예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방기해버렸던 그런 흔들림들이 그런 시각이 말이죠. 어딘가에 렌즈가 있어서 그게 자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겉똑똑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 어딘가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 되고 그러면은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신학이나 공부해 볼까? 내가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 제 친구가 아직도 두 명이 신학 한국의 신학대학 총장들인데. 어차피 한 명은 좀 리버럴한 쪽에 있고요. 한 명은 그래도 복음적이지만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이 또 신대원이 교수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르치죠. 그러나 그 방식을 말하는 거죠. 전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뭔가 들이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복음의 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신론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대학에 무신론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선교사 자녀 학교에 예, 동성애 성향의 선생님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게 블랙 포레스트 아카데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그 계몽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시각의 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생각에. 그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이 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뜨겁게 우리가 안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파도를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손 잡고 빠져나간다. 그게 답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파도를 걸었는가? 뭐 모래톱 그 다음에 뭐 얼음 조각 위를 걷고 무슨 예. 톰 소여 아니 톰 하라범의 오두막입니까? 예. 일렁이는 미시시피 강을 얼음을 깨고 건넜다 뭐 그런 이야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주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일렁이고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곳에도 파도는 일렁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를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계몽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의 기차에서 내려와서 가슴을 열고 입술로 부르짖고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처치맨입니다. 교회의 감독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손과 발로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명이 모여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불신앙과 또 질투와 그리고 미움을 재생산시켜요. 예. 그래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파도를 지배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므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말이죠. 그 파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신학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따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 내 믿음의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한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